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는 최희철입니다. 이태윤의 베이직 베이스 입문편 제5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책은 10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주 포인트 1번 보시면요. 팝은 줄을 잡아당겼다가 놓아서 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활시위처럼 줄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잡아당겨서 놓으면은 이 줄이 놓는 순간 프렛에 부딪히면서 이런 굉장히 강한 타격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팝을 연주할 때는 잡아뜯는 느낌보다는 서서히 당긴다는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줄을 놓는 것이 아니라 당기다가 줄이 스스로 빠져나가도록 가볍게 당겨도 충분히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은 줄에 살짝 걸치고 갈고리 모양을 유지한 다음에 팔꿈치를 축으로 하여 손을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이때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당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손가락을 그대로 이 모양을 유지한 상태에서 줄을 걸고 그리고 서서히 들어 올리면 이렇게 줄이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플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충 수업 보시면요. 팝은 보통 1번 줄이나 2번 줄에서 많이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3번 줄, 4번 줄도 팝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1번 줄 같은 경우는 그냥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걸어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2번 줄이라든지 3번 줄, 4번 줄이 경우는 각각 줄 사이사이를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서 손가락을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가락이 줄을 찾아 들어갈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옆에서 보셨을 때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걸어서 당기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걸어서 당기고 들어가서 당기고 느린 모습으로 보시면 제가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당기지 않죠. 손가락은 갈고리 모양을 유지한 상태에서 줄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살짝 이렇게 들어갖고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